제외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사전 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선거 관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보안인데요. 대구를 비롯한 전국 수십 개 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적발된 이후 선관위는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의 한 사전투표장.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휴대전화로 투표장 곳곳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불법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혹시나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탐지 활동은 사전투표 내내 수시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단은 경찰 등과 함께 관내 투표함의 경우 투표함을 각 구군 선관위로 옮기고 관외 사전투표함은 회송용 봉투를 꺼내 우체국으로 인계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만 투입되던 경찰 호송 인력은 이번에는 모든 구간에 배치됩니다.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본 투표일까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달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일반인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모든 투표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관을 하고 투표가 끝난 뒤에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도 대구시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촬영이 적발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